안녕하세요. 희귀 애완동물이 아닌 흔한 반려동물을 꿈꾸는 파충류샵 서울 랩타일입니다. 제가 전에 저희가 이제 MDB라고 해서 약간 이제 뼈가 좀 희고 그런 개체가 있어요. 이 GNS 중에 하나가 브로스 로콜이고 이 친구인데 그래서 이제 분양이 안 되고 저희가 이제 가족같이 된 거죠, 이제. 그래서 이제 케어를 하고 있는 친구인데 보시면 약간 일반 뭐 이제 영상은 티가 날지 모르겠지만 약간 허리가 조금 휘었어요. 그래서 뭐 분양할 수도 없고 그냥 넌 우리의 가족이다 생각하고 키우기는 암컷이 있는데 이 친구가 아직은 좀 어린 친구거든요. 근데 4월 29일 날알두 개를 산란을 했어요. 원래 이제 리키가 좀 작을 때도 리키뿐만이 아니라 성성숙도가 좀덜 올라와도 알을 낳는 아이들이 있긴 하거든요. 근데 오늘 또 이렇게 알을 낳아줬습니다. 오늘이 7월 8일? 예, 7월 8일인데, 오, 참, 보이시죠? 알두 개가. 오호, 참. 뭐, 이게 뭐, 합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, 당연히 이제 무정란이겠지만, 또 혹시 모르니까, 일단은, 인큐베이터에 넣고 한번 보려고 하긴 합니다. 그리고 지금 얘가 알을 낳아서 예민한 상태라 일단 특별히 꺼내서 보여드리진 못하고요.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약간 영상으로는 조금 안타깝게도 허리가 조금 휘어서 좀 걱정이었는데 암컷들 같은 경우는 수컷들에 비해서 MDB가 올 경우는 어쨌든 뼈가 휘다 보니까 산란을 잘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 좀 위험하거든요, 오히려. 근데 다행히 이 친구는 그 정도가 조금 덜한지 두 2회에 걸쳐서 무사히 산란을 하긴 했어요. 물론 짝짓기나 이런 거 전혀 시킨 적은 없고요. 예, 그리고 뭐 MDB를 떠나서 아직 짝짓기를 시키기에는 너무 어린 개체라. 예, 그리고 여러분들 좀 주의하실 게 이렇게 알을 낳았다고 해서 얘네들이 가끔가다 좀 이렇게 덜 성숙했는데 알을 낳기도 해요. 무게라든가 연식이 좀 연생이 좀 부족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알을 낳았다고 해서 1차 산란을 떠서 짝짓기를 하시거나 그러면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항상 이 친구가 얼마나 됐는지, 실제 나이가, 그리고 무게는 얼마나 됐는지, 그래서 성성숙도가 어느 정도 올라온 친구인지 그걸 보시고 해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. 아, 예, 이렇게 이쪽에서 가까이 오니까 좀 보이시죠? 아유, 좀 이렇게 참 건강하게 잘 컸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저의 관리 미숙이랄까요? 미안하게도 조금 이렇게 좀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. 그래도 그 와중에 좀 건강하게 좀 알을 낳아줘서 흔탈 없이 좀 다행이긴 한데 뭐 어쨌든 매장에서 최대한 좋은 거 먹이면서 좀 건강하게 잘살수 있도록 뭐 마스코트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런 개념으로 좀잘 케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서울 랩타일의 리키에너스의 뭐 기분 좋은 산란 소식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무사히 산란순을 했다는 소식을 영상으로 짧게나마 한번 남겨봅니다.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